5천만 국가정원에 완연한 봄 기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원 내 봄꽃들이 앞다퉈 개화해 상춘객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는 전남 동부지역 2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총선에 가려 힘겹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선 잡음이 심각한 국민의당이 여수 갑 경선을 무효화하고 전략공천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고흥의 김승남 의원은 탈당을 염두에 두고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셀프 공천, 개파 공천 논란 속에 여야 비례대표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과 함께 당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국가정원 내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해 전국의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봄기운이 완연한 순천만 국가정원. 원색의 색감을 뽐내며 화사하게 개화한 둘립들이 먼저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재배 온실에서 키워 정문 입구에 옮겨 심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튤립이 지금 현재 그 개화가 빠른 품종들은 현재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서 4월 20일까지는 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능수매길에는 매화꽃도 만개했습니다. 수양버드를 닮은 매화 능수매는 정원 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만끽하게 합니다. 정원을 노랑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산수유에 가장 먼저 봄의 기운을 전한다는 폭스초. 당장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 벚꽃까지. 국가정원은 이제 봄꽃들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전국의 상춘객들은 봄꽃과 함께 따스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자연의 그 느낌이 잘 살려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푸근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구경할 거리도 많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걸어 다니고 얘기하고 뭐 같은 좋은 경치도 보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천만 국가정원 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한 봄꽃들은 모두 75종에 17만 본에 이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내 봄꽃들은 이달 말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총선 이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고흥과 여수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저희 여수 MBC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고흥 나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을 문형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개 면지역 유권자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철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방행정공무원을 지낸 박 후보는 생계 밀착형 정책을 펴는 친서민적인 군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수시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게끔 저희 사무소를 민원장터로 개방하여 비례대표 군의원을 지냈던 국민의당 송인숙 후보도 재기를 목표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 관련 정책들을 활발하게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제가 눈길을 주면서 살펴볼 것이고 여성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더 열심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설승용 후보는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지역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용 가스보다는 훨씬 싼 값에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망을 구축해서. 무소속 정규식 후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고령층에 선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6차 산업의 어떤 기틀을 만들고자 하고.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무소속 송미숙 후보는 노인 치매 예방 및 관리와 함께 이른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도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가지 못하고 또한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고 그 서비스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령층 유권자의 표심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도 이번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이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었던 여수 갑 선거구 경선을 무효화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주승용 원내대표의 경선 개입 등 불공정 경선으로 논란이 일었던 여수 갑 선거구의 경선 무효를 결정하고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이용주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번 결정으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한 김영규, 김경호 예비 후보 등은 탈당 뒤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김영규 후보는 오늘 여수 시민들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예비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선거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500억 원 규모의 호남권 자벌드 유치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진로 교육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천수답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녹색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는 방치돼 있는 좋은프라자 같은 대형 건물을 공공기관 합동청사로 활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이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황주홍 의원과의 1, 2위 결선 투표 요구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역 당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조만간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당한 김 의원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당직자 등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여수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심정우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광주 광산 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심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등과 본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심 후보는 당초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했었지만 김성훈 후보가 단수 공천됨에 따라 광주 광산 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셀프 공천과 개파 공천 논란 속에서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은 누가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선 안정권에 광주 전남 출신의 후보 두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례대표 7번에 받은 신보라 후보는 광주 출신으로 청년 비례로 선정됐습니다. 영암 출신의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9단은 14번에 배치돼 당선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암이 고향인 최훈열 전 서강대 부총장이 비례대표 4번에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선 안정권에 광주 전남 출신이 없었고 정의당에서는 완도 출신의 추혜선 후보와 해남 출신의 윤소화 후보가 각각 3번과 4번에 배치됐습니다. 비례대표는 소수를 대표하는 성격상 지역 대표와는 다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이 텃밭을 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광주 전남 출신을 배치했지만 청년 비례나 직능 대표를 공천함으로써 여당 내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 7명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분들이 명단이 없어서 좀 정말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서는 이정현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돼 최고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당과 광주 전남의 대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봄을 맞아 광양에서는 매화축제가 한창인데요.
도지사를 포함한 도내 시장군수 부인들의 매화마을 방문길에 10여 명의 공무원이 동행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양의 한 식당이 도지사 부인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전남 지역 시장군수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광양시청 버스를 이용해 매화마을을 관광했고 오후 5시쯤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매화마을로 이동해서 이제 축제장하고 매화문화관 둘러보고 그러고 이제 해산하는 걸로. 전남 22개 시군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간담회도 같은 날 광양에서 열렸지만 정작 회의 장소인 여성문화센터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간담회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아예. 이들 공무원들은 매화마을을 방문한 단체장 부인들과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단체장 부인이 참석한 시군에서만 여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며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고 왔습니다. 간담회는 구실 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남도는 식당에서 관련 사안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군님들이 이제 초청을 받으셨고 하니까 저희들도 저기 한 번도 얼굴을 안 보는 상태니까 이것저것 상의할, 협의할 것도 있고 해서. 최근 전남의 한 시장 부인에 대한 공무원 수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단체장 부인들의 비공식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권에 노출시켜주겠다며 식당 업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쉽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말에 전국 700여 명의 업주들이 속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콜센터 사무실. 직원들마다 지도를 띄워놓고 음식점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에서 지역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에 뜨도록 해주고 블로그에 이용 후기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홍보를 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첫 페이지에 띄워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제 반신반의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16,000원이라니까. 근데 전화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유명 맛집 블로그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홍보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명의의 블로그에 형식적인 미끼용 후기를 한 차례 올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년 이용료 5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엔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소상인들이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결제 수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피해를 당한 업주는 전국에서 697명, 피해액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2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브라질 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광양의 40대 남자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같은 현장 근로자들이 조만간 단체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건설 등에 따르면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산업단지의 일관 제철소 건설 현장에 우리 근로자 27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100여 명이 광양 지역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현재 소속 근로자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증세 등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6월 근로자들의 대거 귀국 시점을 앞두고 사전 건강 진단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인기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고흥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인기 육성 전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사업소 내에 무인항공계를 신설했습니다.